마십니다. 내가 자네 형을 마시지 언제 이렇게 마셔보겠나. 아 말로 우라니까. 사주를 설마 세자주화를 배웁니다. 동네 도우부 부사 두문팔 세자주화의 명을 받고옵니다. 그래, 내 오늘 너를 부른 이유는 모두 제 잘못입니다. 죽여주십시오. 내 이 은혜는 두고두고 꼭 갚을 것이다. 검은 머리 밥부리가 될 때까지 널 내 옆에 둘 것이다. 서비야, 어떻게든 해다오. 죽은 자를 되살리는 생사초라는 불이 옵니다. 그 불 때문에 이 역병이 시작되었습니다.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? 저도 이 은희한테 전해들어 알게 되었습니다. 정말 효험이 있겠느냐? 저도 모르겠습니다. 허나 이리 해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. 뭐하느냐? 어서 큰아버지를 밖으로! 잠시만요! 대체 무슨 약초를 구하러 갔길래 이제야 나타난 것이냐? 나으리, 청이 하나 있습니다. 중전마마의 은혜가 되고 싶다. 이 은혜가 큰아버님을 살렸습니다. 공이 매우 크니 그 청을 받아들여 주십시오. 서비야, 같이 가자. 같이 가지 않는다 하면 너도 죽이실 것이다. 혹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십니까? 그것이 아니라 붉으십니다. 제가 잠시 맥을 짚어봐도 괜찮겠습니까? 맥? 남녀가 유별하나 뭐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? 혹시 소변을 보실 때 힘드시진 않으십니까? 음경 쪽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경. 네. 그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냐? 걱정 마십시오. 아직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니 탕약을 드시면. 고사나리, 그 세자저와 이비사가 왔습니다. 그래,